왔어요. 아아 새우튀김이 왔어요. 새우튀김 새우튀김 정설모 새우튀김 수제 새우튀김 가을 하면 전어? 하늘도 높고 단풍도 좋고 은행 냄새도 나고 책 읽기 좋은 이 계절엔 새우튀김이죠. 가을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노릇노릇한 새우튀김. 이 새우튀김을 잔뜩 만들어내는 요리사는 청설모씨입니다. 잠깐! 청설모가 무슨 새우튀김? 하는 분들을 위해 빠르게 설명하자면 청설모는 잣을 즐겨먹는데 잣속이를 먹고 남은 껍데기가 마치 갓 튀긴 새우튀김처럼 보여서 새우튀김이라고 불러요. 청설모가 튀긴 새우튀김으로 다양한 요리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덮밥을 만들 수도 있고 바싹 익힌 거, 노릇하게 익힌 거, 반반 섞은 모듬도 가능하죠. 집에서 간편하게 냉동 새우튀김도 있어요. 가을 제철 새우튀김 자랑대회까지 열릴 정도로 청설모는 잣나무 새우튀김계의 대가입니다. 왜냐하면 잣송이를 손질하기 매우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청설모는 아랫니와 윗니 크기가 다른 부정교합인데요. 토끼 이빨처럼 톡 튀어나온 앞니가 잣송이 깊숙이 있는 잣을 파먹기 좋아요. 또 가슴과 배 사이에 기름샘이 발달했습니다. 이 기름은 잣나무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송진을 닦아내기 좋죠. 기름은 기름에 잘 닦이니까요. 잣은 이렇게 먹기 불편하니까 다른 동물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름샘이 발달하지 않은 친구들은 손에 끈적끈적한 게 묻고 이러니까 잣을 선호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잣이 굉장히 많이 흔해지고 잣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잣나무는 제 겁니다. 청설모는 잣을 엄청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손도 빠르고 오독오독 계속 씹어먹죠. 끊임없이 계속 어금니들이 무한히 자랍니다. 앞니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습관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씹는 습성이 있어요. 많이 그리고 꾸준히 씹어야 이빨도 갈 수 있고 에너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걸 빨리 먹을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력. 천재만재 청설모. 하지만 청설모가 잣이나 호두 등 열매를 워낙 사랑하다 보니 견과류 농장 같은 곳에서는 청설모를 경계합니다. 까딱하다가 농장이 몽땅 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체수가 많은 일부 지역은 청설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지자체가 개체수를 관리하고 있어요. 농가에 피해를 입힐 정도로 열매광인 청설모지만 한때 육식동물이라고 오해받은 적도 있어요. 청설모는 다람쥐를 사냥하며 성격이 위협적이다 라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거든요. 청설모는 일반적으로 초식동물로 알려져 있고요. 같은 먹이를 공유하는 개체들보다 싸울 수야 있겠지만 뭐 직접적으로 물거나 피해를 주거나 이런 동물들은 아니고 청설모도 가까이서 보면 되게 귀엽거든요. 열매 짱 좋아! 초식동물 청설모는 생태계에 유용한 역할도 합니다. 청설모는 겨울을 대비해 잣을 포함한 열매들을 자신만의 비밀 장소에 저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대신 숨겨두고 까먹을 때가 많아 숨겨둔 자리에서 나무가 자라는 경우도 있죠. 청설모 TMI를 좀 더 알아볼까요? 내 진짜 이름은 청서야. 청설모는 푸른 쥐, 청서의 털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어쩌다가 청서가 청설모로 불리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오래전 청서의 털을 붓에 사용했다고 해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청설모, 청서 둘 다 써도 됩니다. 나는 겨울잠을 자지 않아.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지만 청설모는 사계절 내내 연중 무휴 먹이를 찾아 뿔뿔뿔뿔 쏘다닌답니다. 그래서 나는 겨울이면 귀도리를 만들었어. 겨울잠을 자지 않고 쏘다니는 청설모는 추위를 막기 위해 겨울에는 털이 길어지는데요. 유독 귀털이 많이 자란답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잘 몰랐었던 청설모. 더 이상 새우튀김 요리사가 이런저런 오해로 가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설모야, 그래도 잣은 적당히 먹으렴. 아, 오늘 저녁은 애비동 먹어야겠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